모시고 피자께서 보내주신 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진상규명의 방향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피해자 지원단체의 기자회견 후 서울시는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에 네 차례의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와 전달하며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 답변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첫째, 서울시 구성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그러합니다. 둘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 등이 최근 언론에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루어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성폭력 발생이 제기된 공공기관에서 사건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의 전 단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결론이 제시된 셈입니다. 셋째, 7월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7월 9일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시 직원이 시장에 의한 성폭력을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했음을 시장이 인지했고 이것을 심각히 여겼다는 사실을 비서실장이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진행되었으며 장례위원회는 7월 11일 고인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이던 여당 대표는 성폭력 관련 기자의 질문에 호통으로 응답했습니다. 7월 15일 서울시는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직원으로 명명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인지 초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임시조치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시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 제기 과정과 그 직후까지도 시장 중심 구조와 체계가 우선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과 수사 중단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발생 구조와 맥락을 떠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1대1의 문제로만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이제까지 개선되어 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역량과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조사 범위는 발생한 사안, 성희롱 성차별 업무 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를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하여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독립기구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고 개선 방향이 권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일해왔고 일해 갈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함없이 조력할 것이며 피해자 지원기관은 과정의 제대로 된 설계와 이행을 위해서 여성폭력 대응 전문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살려서 끝까지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피해자분께서 보내오신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지금 안전하게 잘 계신지 건강은 어떠한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은 이런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계십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